박종성. 크게 전환 시도 파주 시민. 달려들어가는 선수에게 찍어차 줬고요. 박스 안쪽 터치 좋지 못했습니다만 안산 흘러넘볼 왼발 때립니다. 골! 1대0 파주 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김도윤이 팀에게 리드를 안기는 선제 득점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네, 주구장창 두드렸던 파주 시민. 안은산의 좋은 돌파, 또 슈팅, 흘러나온 볼, 김도윤의 집중력. 여기서 완벽하게 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도윤이 잘 잡아냈고요. 뒤에 안은산이 김태곤 골키퍼의 경합, 흘러나온 볼 김도윤에게. 명성준. 볼 나가지 않았고 높게 뛰어줬습니다. 경합 상황, 흘러나온 볼, 당진 시민 오른발 슈팅! 골! 1대1 당진 시민 축구단! 교체 투입 김원석이 결국에는 한 방을 터뜨려줬습니다. 70분부터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한상민 감독의 교체 카드가 성공을 거둡니다. 당진 시민 축구단이 1대1 동점골을 터뜨려 내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가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줍니다. 적극적인 패스 그리고 침투, 김원석이 결국에는 팀의